파리 기후변화 협약, 즉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최근 발효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와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서남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인 진도군 가사도.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동일한 전력망을 제주 가파도와 울릉도, 인천 덕적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전라남도는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전남 서남부에 원전 5기의 전력 생산과 맞먹는 5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건 지난 4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가동돼서입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 엑스포나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 교류를 하는 한편 컨소시엄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달라진 기후체제 하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찾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합해서 저희 회사만이 독창적인 유니크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변수는 정부의 의중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부산 일대에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겹칠 수 있어 영남 지역의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